3개 누르면 네, 잘 됩니다. 지금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네, 그래프가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파이썬하고 파이 스크립트를 이용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웹사이트에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죠. 랜덤하게 1000개의 데이터를 스캐터 그래프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데이터를 인터랙티브하게 좀 받는 것으로 해볼게요. 그냥 1000개의 데이터가 무작위로 생성이 돼서 보여줬고, 그 1000개가 이미 프로그램상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뭐 10개의 데이터를 그려라, 5개 또는 뭐 200개, 이렇게 약간 그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도는 나중에 그 주식 그래프를 그릴 때 원하는 주식 종목의 티커, 그러니까 해외 종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트레이딩. 그래서 뭐 이평선이라든지 기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목균형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적용을 해서 약간 예측까지 AI 엔진을 이용해서 네,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코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코드를 다시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스타일 시트는 네, 뭐둘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일 시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 둘다 모두 이제 여기 파이스크립트.net 이라는 거 이용하고 있고 지금 랜덤하게 여기 밑에 보시면 네. 그래서 뭐 뉴메리컬 파이썬하고 그래프 그리는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스캐터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1000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각각 X축에 1000개, Y축에 1000개 이런데 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한번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X가 있으면 X만 입력을 여기 받아요. 네, 이게 지금 X라면 이게 이제 버튼이라고 할게요. 클릭. 네, 여기서 아까 이제 숫자를 뭐 10개. 지면 이 10개가 1이 지금 들어가서 네, 자동으로 이 10개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들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그 의도 자체는 여기다 이제 아마존 AMZN 이렇게 티커를 집어넣으면 그 티커가 1이 들어가서 그에 해당하는 아마존의 이제 그래프를 네, 이게 엄청 하락했었죠. 네, 이렇게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간 인터랙티브하게 입력을 받는 네,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스캐터 그래프 그대로 놔두고요. 현재 코드가 함수로 되어 있진 않죠. 이제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헬로 월드 찍고 임포트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 X축 Y축에 1000개씩 랜덤하게 데이터 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AX하고 figure, axis를 상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line by line인데, function으로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function. 그, Python function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HTML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서 숫자 입력 받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OK 또는 클릭을 하면, 이 데이터가 이 function에, argument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금 수정을 해보죠. 펑션 수정을 네, 파이썬에 하고 그냥 xy input이라고 하겠습니다. xy input을 받는데요. xnum 그다음에 ynum 네, 두 개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두 개를 받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두 개를 넣고 여기서 1000 대신에 네, xnum을 넣고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y 넘을 넣고요. 그런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그리면 될것 같거든요. 똑같이. 그러면 이게 펑션이 됐죠, 그렇죠? 네, 이거 펑션이 됐고, 근데 이 펑션을 부르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xy input을 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xy input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맞나요? 타입 4 없죠? 네, 여기서 뭐 10개, 10개. 네,
아까와 같은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가 만약에 1000개였다. 예, 그러면 코드 펑션을 만들기 전에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약간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10개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때 프린트하고 임포트하고 아, 펑션이구나. 아직 실행을 하진 않죠. 여기에서 XY input이라는 실행물을 만나면 이제 이 펑션에 와서 그 아규먼트가 X가 10, XNum이 10이고 YNum이 10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표현이 되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각각 10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10개가 됐죠? 네, 10개씩 지금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약간 그 디팩토라 그러나요? 아, 맞죠? 디팩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안의 내용만 좀 바뀐 겁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일단 펑션 타입으로 만들었고 그 의도는 이 펑션 있죠? XY input 이 펑션 콜을 HTML에서 하려고 그래요. 위쪽에서. 물론 이제 파이스크립 안에도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HTML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면 약간 HTML 태그를 좀 이용해야 되겠죠. 텍스트 입력란 그리고 입력된 거를 이제 보내는 버튼 같은 거는 HTML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HTML에서 입력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input 태그가 있습니다. input 태그가 있는데 위치를 지금 여기가 이제 그 플롯이 그려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위에 뭐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그리고 충분히 변경할 수 있지만 일단 이곳에 한번 넣어보죠. 네, input HTML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텍스트로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네, 넘버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텍스트로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input을 뭐 글자든 숫자든 이렇게 텍스트로 받는다 이렇게 하고 항상 파이스크립트하고 프로그램 할 때는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동은 ID로 그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항상 HTML 태그를 넣으실 때 XInput 이렇게 해볼게요. 네, ID를 꼭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파이스크립트에서 그 ID number, ID 이름으로 찾아서 연동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입력이 들어오면 다 입력이 돼서 이제 뭐 OK 또는 확인 이런 그 기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버튼을 넣고요. 버튼은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위에서 입력을 다 했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 100% HTML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파이스크립트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파이스크립트 기능 중에 파이 인풋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됐는데 네, 파이 하이픈 인풋이라고 있거든요. 파이 인풋.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할까요? 네, 클릭으로 할게요. 네, 파이 클릭을 왜냐면 버튼 기능이니까 파이 클릭을 하는 걸로 하고요. 파이 클릭이 그러니까 OK라는 버튼이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름을 이제 하나 넣어줄까요? 예를 들어서 뭐 OK, OK라고 넣을게요. 이 OK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함수를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XY input, XY input을 부르면 되니까 이 OK 버튼을 누르면 XY 그냥 input이었죠? 네, XY input이라는 펑션을 파이썬의 펑션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파라메터들이 있죠. 아규멘트가 있는데 우린 이거 그냥 없앱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풋에 아이디가 있잖아요. 이 아이디의 값을 가져올 거예요. 이 아이디로 찾아서 이 인풋된 밸류를 가져올 거니까 우리는 그냥 펑션만 콜하고 여기에다가 그 기능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다가. 네, 여기다가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임플멘테이션 하죠. 네, XY input 펑션을 콜하고 언제 콜하냐면 이 OK 버튼을 누르면 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ID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D를 예를 들어서 뭐 서브밋이라는 서브밋 OK 이렇게 할게요. 이름은 그냥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타입은 우리가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 버튼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는 이제 여기 플랫에다가 우리가 이제 뿌려주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 펑션에 와서 요 부분. 왜냐하면 요것도 이제 없애야 되겠죠.
왜냐면 이전에는 이 펑션 콜할때두 개가 인자가 있었어요. 그죠? 파라메터가 10, 10, 10개씩 그려라. 여기를 이제 뭐 20개씩 그려라. 그럼 이제 20개씩 넘겨주고 여기에도 그 파라메터의 숫자가 매칭이 되었어야 했죠. 뭐 X, Y든 이렇게. 여기서 두 개가 있으면 여기도 꼭두 개가 있어야 되는. 그죠? C++,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죠. C++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인자가 있어도 이 안에서 처리해주면 됐는데, 예. 파이썬은 꼭 매칭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를 디세이블 할게요. 네, 커멘트를 줘서 이제 디세이블 하고, 그러니까 얘 펑션은 지금 어디에서 콜 되는 거냐면, 네, 클릭했을 때, OK 버튼을 클릭했을 때, XY input을 네, 이제 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XY input 콜은 돼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다 10개. 10개. 강제로 넣은 거죠, 지금. 강제로. 펑션 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입력되는 거는 안 받고, 그냥 무조건 OK 버튼을 누르면 이 펑션 콜 해서 10개씩 그냥 그 수동으로 그리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지금, 저장을 했고요. 지금 홈페이지로 다시 와보면 지금 10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좀 숫자를 좀 달리할게요. 그래야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으니까요. 10개에서 그냥 2개만 해볼게요. 2개. 2개씩 그려라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했더니 여기 지금 입력을 받는 그런 지금 섹션이 생겼습니다. 여기 아직 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고요. 뭐 어느 숫자를 넣든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거 실제 파라메터를 받진 않고 그 안에 숫자를 이제 넣어놓은 상태니까 되나 안 되나만 이제 디버깅 해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less than 그 심벌이 있네요. 이 오타예요. 자, OK를 눌렀습니다. 네, 두 개가 지금 그려졌습니다.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네, 무조건 두 개를 그릴 거예요. 그쵸? 랜덤하게.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죠. 왜냐하면 인터랙티브 합니다. OK를 눌렀더니 물론 이제 숫자는 여기서 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동작한다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들어오는 숫자를 여기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그죠? 이자라는 거를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임플멘테이션 해보죠. 우리가 언어를 배우듯이 전에 얘기했지만 좀 외워야 될 거는 좀 있습니다. 뭐, I will go tomorrow 이렇게 한다듯이 그 문장 우리가 좀 외워야 되잖아요. 뭐, will을 쓰면 미래다 이런 것처럼요. HTML 페이지, 웹 페이지에서 그 입력 값을 받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엘레멘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엘레멘트.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엘레멘트를 이용하는데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파이스크립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거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레멘트인데 여기 따옴표 안에 엘레멘트 아이디를 넣으면 돼요. 여기 보면 X인풋이라고 있죠? 이 X인풋을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X인풋. 어렵지 않죠? 네, X인풋을 찾아요. 이 값을 여기 이자라는 데 약간 수정해서 바로 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변수에다가 이 x 인풋 값 찾은 거를 넣는다고 쳐요. 그냥 x num이라고 할까요? x num이라는 거를 보기 좋게 네, 요거 아이디를 찾아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쵸? 우리가 y 값을 넣으면 똑같이 할수 있겠죠? 여기다 y num 하고 요 위에다가 예, y 하나 또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같은 내용이고 시간 관계상 그냥 X 가지고 여기 이자 두 개를 그려라는 여기에다가 같은 값을 넣는 걸로 하자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이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요 엘레멘트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Hello World 이 프린트문 없애버리고요.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요. 넣고 우리가 X 넘을 찍어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거 디버깅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뭐, 완전, 뭐, 그, 이펙티브한 디버깅 방법은 아니지만, 네, X 값을 제대로 찾아서 여기다가 뭘 보여주는지 프린트를 찍어볼 수는 있겠죠. 그쵸? 찍어볼 수는 있고, 여기 지금, 플롯이라는 여기 그 섹션에다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지만, 이것도 막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막으면 그림은 그려지진 않고, 요 프린트 값만 좀더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네,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타이포 아직 픽스 제가 못했네요. 자, 업데이트를 하고, 뭐 숫자를 아무거나 넣고 OK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면, 네, PyScript.Element Object가 찍혔어요. 네, PyScript의 Element의 Object가 찍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 일단 이 OK 버튼이 동작을 하는구나. 두 번째는 그 엘리멘트 값을 가져오긴 하는구나. 약간 좀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그죠? 그 의미, 의미를 찾자면 이제 오브젝트를 가져왔구나. 그쵸? 그 제가 넣었던 그 변수, 그러니까 그 HTML에 보면 살까요? 네, 여기 보면 이 X 인풋 있잖아요. 이것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텍스트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 인풋 오브젝트의 텍스트, 이걸 가져오긴 하는구나라고 할 수는 있어, 볼 수는 있어요.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이 오브젝트에 그런 이제 파라메터 중에 뭐가 있냐면 value가 있습니다. value. 그래서 value를 치면, 아이고, 들어갔나요? 네, 여기에 보면 value를 치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value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저장을 하고 돌아와서 업데이트를 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여기 이제, 네. OK를 누르면 밸류가 이렇게 잘 찍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23 찍혔고요. 숫자도 정확히 들어오는 걸 알았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막고, 그죠? 디버깅 끝났으니까 가지고 와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이자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우린 그릴 거니까 다시 얘를 이네이블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입력을 받고요, 여기서 입력을 받고 OK 버튼을 누르면 네, 여기서 네, input, xy input이라는 function 콜을 하죠. 여기서는 아까 순차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이나믹하게 입력이 들어오면 function 콜을 하고, 거기에서 x input이라는 오브젝트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임시 변수에 넣고, 그 임시 변수에 있는 value를 여기다 넣어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겁니다. 네, Ctrl S 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이제 입력되는 숫자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여기다 아마존, 네, 테슬라 입력을 하면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야 되는 거겠죠. 12라고 넣고 OK 버튼을 눌게요.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는 이제 여기 보면 type 에러예요. type 에러인데 str은 string이죠. string object cannot be interpreted as an integer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이 랜덤이라는 이 파이썬의 math 함수는 np가 여기 보면 numeric 파이썬이죠. 그게 이제 여기 인티저 밸류를 받는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로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얘를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이게 C에서도 많이 있죠. 예, 인티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파이썬이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C 할때 이거 안 돼요. 막 펑션 이용해가지고 스트링 밸류 바꿔주고 그랬어야 됐는데 예, 파이썬이 이런 건참 편한 것 같아요. 네, 인티저로 바꿔줬는데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장을 했고 다시 와서 네,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4개 해볼게요. 하나, 둘, 네, 4개 그려졌습니다. 다시 OK 누르면 다시 랜덤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40개. 아, 엔터키는 지금 안 되네요. 엔터키는 마찬가지로 지금 40개, 1000개 누르면 네, 잘 됩니다. 지금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네, 그래프가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소스 코드로 오면 무조건 이제 OK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엔터키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XY 인풋에 파이 클릭이라고 있잖아요. 키다운이라고 있어요. 키다운을 이용을 하면 어떤 엔터키도 이제 찾을 수 있겠죠. 네, 엔터키가 키다운 되면 이 XY 인풋을 콜하면 여기 OK 버튼을 눌러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키 있잖아요. 엔터키. 엔터키를 눌러서도 할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로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 그,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까지 그려보는 걸 했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원래 이게 펑션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펑션 콜을 하는 라인을 보면, 네, 그 함수 이름에 xy 숫자. 여기 이제 제가 지웠죠. 네, xy. 이거 넣으면 에러 납니다. 왜냐하면, 파이 버튼에서 OK를 누르면 여기 지금 콜할 때 XY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러가 나요. 그러면 두 개를 인자 수를 맞춰도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XY 인풋에서 인자 넘길 때 여기서 모를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하고 HTML,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엘리멘트, 이 펑션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을. 근데 다시 정리를 하면 전에는 이렇게 이제 라인 상에서 파이썬 펑션을 콜을 했는데 이번에는 HTML에 여기 input 태그 있죠? 네, input 태그를 넣고 파이 클릭을 이용해서 함수를 콜하고 그 함수 내에서 엘리멘트를 이용해서 HTML에 implementation 했던 이 ID 있잖아요. xi input 이 ID를 search를 하고 그에 대한 object를 임시 변수에 넣고 그 object가 가지고 있는
value 값을 이번에는 그냥 x, y 똑같이 공통적으로 넣어서 그림을 그래프를 인터랙티브하게 그려보는 걸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ML에서 입력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input 태그가 있습니다. input 태그가 있는데 위치를 지금 여기가 이제 그 플롯이 그려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위에 뭐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그리고 충분히 변경할 수 있지만 일단 이곳에 한번 넣어보죠. 네, input HTML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텍스트로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네, 넘버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텍스트로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인풋을 뭐 글자든 숫자든 이렇게 텍스트로 받는다 이렇게 하고 항상 파이스크립트하고 프로그램을 할 때는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동은 ID로 그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HTML 태그를 넣으실 때 XInput 이렇게 해볼게요. 네, ID를 꼭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파이스크립트에서 그 아이디 넘버, 아이디 이름으로 찾아서 연동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입력이 들어오면 다 입력이 돼서 이제 뭐 OK 또는 확인 이런 그 기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버튼을 넣고요. 버튼은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위에서 입력을 다 했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 100% HTML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파이스크립트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파이스크립트 기능 중에 파이 인풋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됐는데 네, 파이 하이픈 인풋이라고 있거든요. 파이 인풋.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할까요? 네, 클릭으로 할게요. 네, 파이 클릭을 왜냐하면 버튼 기능이니까 파이 클릭을 하는 걸로 하고요. 파이 클릭이 그러니까 OK라는 버튼이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름을 이제 하나 넣어줄까요? 예를 들어서 뭐 OK, OK라고 넣을게요. 이 OK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함수를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XY input, XY input을 부르면 되니까 이 OK 버튼을 누르면 XY 그냥 input이었죠? 네, XY input이라는 펑션을 네, 파이썬의 펑션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파라메터들이 있죠. 아규먼트가 있는데 우린 이거 그냥 없앱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풋에 아이디가 있잖아요. 이 아이디의 값을 가져올 거예요. 이 아이디로 찾아서 이 인풋된 밸류를 가져올 거니까 우리는 그냥 펑션만 콜하고 여기에다가 그 기능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다가. 네, 여기다가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임플멘테이션 하죠. 네, XY input 펑션을 콜하고 언제 콜하냐면 이 OK 버튼을 누르면 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ID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D를 예를 들어서 뭐 서브밋이라는 서브밋 OK 이렇게 할게요. 이름은 그냥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타입은 우리가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 버튼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는 이제 여기 플랫에다가 우리가 이제 뿌려주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 펑션에 와서 이 네, 부분.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없애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펑션 콜할 때두 개가 인재가 있었어요. 그죠? 파라메터가 10, 10, 10개씩 그려라. 여기를 이제 뭐 20개씩 그려라. 그럼 이제 20개씩 넘겨주고 여기에도 그 파라메터의 숫자가 매칭이 되었어야 했죠. 뭐 X, Y든 이렇게 여기서 두 개가 있으면 여기도 꼭두 개가 있어야 되는 그죠? C++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죠. C++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인자가 있어도 이 안에서 처리해주면 됐는데 예, 파이썬은 꼭 매칭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게 필요 없으니까 예, 나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를 디세이블 할게요. 예, 커멘트를 줘서 이제 디세이블 하고, 그러니까 얘 펑션은 지금 어디에서 콜되는 거냐면, 네, 클릭했을 때, OK 버튼을 클릭했을 때, XY input을 네, 이제 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XY input 콜은 돼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다 10개, 10개. 강제로 넣은 거죠, 지금 강제로. 펑션 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입력되는 거는 안 받고, 그냥 무조건 OK 버튼을 누르면 이 펑션 콜해서 10개씩 그냥 그 수동으로 그리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지금 저장을 했고요. 지금 홈페이지로 다시 와보면
지금 10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좀 숫자를 좀 달리 할게요. 그래야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으니까요. 10개에서 그냥 2개만 해볼게요. 네, 2개. 2개씩 그려라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했더니 여기 지금 입력을 받는 그런 지금 섹션이 생겼습니다. 여기 아직 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고요. 뭐 어느 숫자를 넣든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거 실제 파라미터를 받진 않고 그 안에 숫자를 이제 넣어놓은 상태니까 되나 안 되나 이제 디버깅 해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less than 그 심벌이네요. 이 오타예요. 자, 오케이를 눌렀습니다. 네, 두 개가 지금 그려졌습니다.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네, 무조건 두 개를 그릴 거예요. 그쵸? 랜덤하게.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죠. 왜냐하면 인터랙티브 합니다. 오케이를 눌렀더니 물론 이제 숫자는 여기서 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동작한다는 거는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들어오는 숫자를 여기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그죠? 이자라는 거를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임플멘테이션 해보죠. 우리가 언어를 배우듯이 전에 얘기했지만 좀 외워야 될 거는 좀 있습니다. 뭐 I will go tomorrow 이렇게 한다든지 그 문장 우리가 좀 외워야 되잖아요. 뭐 will을 쓰면 미래다 이런 것처럼요. HTML 페이지, 웹 페이지에서 그 입력 값을 받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엘레멘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엘레멘트.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엘레멘트를 이용하는데 조금 달라. 거의 비슷해요. 근데 파이스크립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거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레멘트인데 여기 다운표 안에 엘레멘트 아이디를 넣으면 돼요. 여기 보면 xinput이라고 있죠? 이 xinput를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xinput. 어렵지 않죠? 네, xinput을 찾아요. 이 값을 여기 이자라는 데 약간 수정해서 바로 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변수에다가 이 xinput 값 찾은 거를 넣는다고 쳐요. 그냥 xnum이라고 할까요? xnum이라는 거를 보기 좋게 네, 요거 아이디를 찾아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쵸? 우리가 y 값을 넣으면 똑같이 할수 있겠죠? 여기다 ynum하고 요 위에다가 예, y 하나 또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같은 내용이고 시간 관계상 그냥 x 가지고 여기 이자 두 개를 그려라는 여기에다가 같은 값을 넣는 걸로 하자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이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요 엘레멘트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헬로 월드 이 프린트문 없애버리고요.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요. 넣고 우리가 x 넘을 찍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디버깅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뭐 완전 뭐그 이펙티브한 디버깅 방법은 아니지만 네, x 값을 제대로 찾아서 여기다가 뭘 보여주는지 프린트를 찍어볼 수는 있겠죠. 그쵸? 찍어볼 수 있고 여기 지금 플랫이라는 여기 그 섹션에다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지만 이것도 막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막으면 그림은 그려지진 않고 이 프린트 값만 좀더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네,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타이포 아직 픽스 제가 못했네요. 자, 업데이트를 하고 뭐 숫자를 아무거나 넣고 OK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면 네, PyScript.Element Object가 찍혔어요. 네, PyScript의 Element의 Object가 찍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 일단 이 OK 버튼이 동작을 하는구나. 두 번째는 그 엘레멘트 값을 가져오긴 하는구나. 약간 좀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그죠? 그 의미. 의미를 찾자면 이제 오브젝트를 가져왔구나. 그쵸? 그 제가 넣었던 그 변수, 그러니까 그 HTML에 보면서 할까요? 네, 여기 보면 이 XInput 있잖아요. 이것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텍스트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 input 오브젝트의 텍스트, 이걸 가져오긴 하는구나라고 볼 수는 있어요. 요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이 오브젝트에 그런 이제 파라메터 중에 뭐가 있냐면 value가 있습니다. value. 그래서 여기서 value를 치면 아이고 들어갔나요? 네, 여기에 보면 value를 치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value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저장을 하고 돌아와서 업데이트를 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여기 이제 네. OK를 누르면 밸류가 이렇게 잘 찍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23 찍혔고요. 숫자도 정확히 들어오는 걸 알았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막고, 그죠? 디버깅 끝났으니까 가지고 와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이자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우린 그릴 거니까
다시 얘를 enable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입력을 받고요. 여기서 입력을 받고 OK 버튼을 누르면 네, 여기서 네, input, xy input이라는 function 콜을 하죠. 여기서는 아까 순차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이나믹하게 입력이 들어오면 function 콜을 하고 거기에서 x input이라는 오브젝트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임시 변수에 넣고 그 임시 변수에 있는 value를 여기다 넣어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겁니다. 네, Ctrl S 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이제 입력되는 숫자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여기다 아마존, 네, 테슬라 입력을 하면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야 되는 거겠죠. 12라고 넣고 OK 버튼을 눌게요.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는 이제 여기 보면 type error예요. type error인데 str은 string이죠. string object cannot be interpreted as an integer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이 랜덤이라는 이 파이썬의 math 함수는 np가 여기 보면 numeric python이죠. 그게 이제 여기 integer value를 받는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로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얘를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이게 C에서도 많이 있죠. 예, integer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파이썬이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C 할때 이거 안 돼요. 막 펑션 이용해가지고 스트링 밸류 바꿔주고 그랬어야 됐는데 파이썬이 이런 건참 편한 것 같아요. 네, 인티저로 바꿔줬는데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장을 했고 다시 와서 네,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4개 해볼게요. 하나, 둘, 네, 4개 그려졌습니다. 다시 OK 누르면 다시 랜덤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40개. 엔터키는 지금 안 되네요. 엔터키는 마찬가지로 지금 40개, 1000개 누르면 네, 잘 됩니다. 지금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네, 그래프가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소스 코드로 오면 무조건 이제 OK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엔터키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XY 인풋에 파이 클릭이라고 있잖아요. 키다운이라고 있어요. 키다운을 이용을 하면 어떤 엔터키도 이제 찾을 수 있겠죠. 네, 엔터키가 키 다운되면 이 XY 인풋을 콜하면 여기 OK 버튼을 눌러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키 있잖아요. 엔터키. 엔터키를 눌러서도 할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로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까지 그려보는 걸 했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원래 이게 펑션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펑션 콜을 하는 라인을 보면 예, 그 함수 이름에 xy 숫자 여기 이제 제가 지웠죠. 네, xy 이거 넣으면 에러 납니다. 왜냐하면 그 파이 버튼에서 OK를 누르면 여기 지금 콜할 때 xy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러가 나요. 그러면 두 개를 인자 수를 맞춰도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xy 인풋에서 인자 넘길 때 여기서 모를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하고 HTML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엘레멘트 펑션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을. 근데 다시 정리를 하면 전에는 이렇게 이제 라인상에서 파이썬 펑션을 콜을 했는데 이번에는 HTML에 여기 인풋 태그 있죠? 네, 인풋 태그를 넣고 파이 클릭을 이용해서 함수를 콜하고 그 함수 내에서 엘레멘트를 이용해서 HTML에 임플멘테이션 했던 이 아이디 있잖아요. xy input 이 아이디를 서치를 하고 그에 대한 아브젝트를 임시 변수에 넣고 그 아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value 값을 이번에는 그냥 xy 똑같이 공통적으로 넣어서 그래프를 인터랙티브하게 그려보는 걸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